저기 우리 물건 좀 빨리 부탁해. 네. 네. 어머, 우리 것도 얼른 부탁해. 예. 사장님, 괜찮으십니까? 죄송합니다. 금방 처리하고 오겠습니다. 야, 갑자기 그 놈은 어떻게 해?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비켜. 뭐해? 치우라니까. 아저씨, 어디다 함부로 발을 갖다대요? 뭐? 급하게 걷는 건 제 잘못이지만 아저씨도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. 그리고 밤새 만든 옷인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? 야, 너 지금 이게 누구 차인 줄 알고 까부는 거야? 어? 이게 누구 차든 상관없어요.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정말 혼나고 싶나? 너 감히 누구한테 지금... 한 더. 미안하게 됐어요. 아가씨 말대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 내가 사과하죠. 그리고 옷은 변상할 테니 이거 받아요. 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하죠. 내 명함을 줄 테니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생각이 바뀌면 연락해요. 그럼 됐죠? 그만 가지. 예. 너 오는 건 좋은 줄 알아. 박 의원님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봅니다.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. 그러고 보면 요즘 애들 참 버릇없는 것 같아요. 김 실장, 이 차 운전한 지 얼마나 됐지? 예? 갑자기 그건 왜? 그동안 쓸데없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전단지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. 그 아가씨 잘못이 아니야. 내 앞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마. 죄송합니다, 사장님. 어? 은희야, 왜 벌써 와? 아, 그게 사고가 좀 있었어. 사고? 무슨 사고야? 언니 어디 다쳤어요? 아, 별일 아니야. 어, 근데 왜 옷은 다시 가져왔어? 그게... 바닥에 좀 흘리는 바람에. 납품 시간을 미루긴 했는데 이걸 다시 빨 수도 없고 큰일이야. 다시 만들면 안 될까?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내일까지 시간이 될진 모르겠어. 다른 일도 해야 되고. 암튼 한번 해봐야지 뭐. 언니, 우리도 도울게요. 아니야, 이건 언니가 실수한 거니까 니들은 일 마치고 퇴근이나 해. 에이, 왕 언니도 우리가 실수하면 대신 밤새우고 그랬잖아요. 난 오늘 퇴근 안 해도 괜찮아요. 그럼 나도 퇴근 안 할래. 같이 도와줄게. 그래, 같이 하자. 같이 해요. 퇴근 나 같이 해요. 금방 하지 뭐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요? 쌀가게 있어요. 아니, 자기 가게네 또 왜 쌀가게 가 있대. 어르신이 배달 가셔서 잠시 보는 거예요. 그래요? 아, 그럼요. 잘 지내죠? 아, 우리? 우리 항상 똑같지. 아, 나 배고파. 밥 좀. 밥은 잘 먹고 다녀요? 굶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? 근데 인천에는 언제 와요, 정태 씨? 뭐? 정태야? 내 이리 줘봐. 아, 나 얘기 안 끝났는데. 정태야, 형이다.